차라리 아니다. 솔직함의 매력은 그럼 사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번째 출연자 심장 박동수 볼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네, 조금씩 요동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강두 씨. 강두 씨가 100을 넘었다 지금. 네. 자, 말이죠. 남자분들의 질문 공세 들어가겠습니다. 자, 웬일일까요? 회의를 해서 좋냐 마냐를 고르는 질문을 지금 하셔요. 예예예. 그 남자친구와 남자 애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뭘 해도 그냥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좀 애인이랑은 뭔가 이렇게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네. 아, 지금 이 얘기하는데 비가 갑자기 100을 넘었습니다. 네. 어? 처음이에요. 아, 이거 네 표정 봐라. 저는 근데 남자랑 이 남자친구랑은 솔직히 저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랑 여자랑은요? 네, 그리고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남자한테도 막 여자친구가 많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전 같이 만나요. 같이 만나서 같이 놀아요. 대단해요. 네. 비군이 지금 사이씨 나왔을 때 계속 90 이상 100을 넘기도 하는데 희한하네요 정말. 네. 저걸 이제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지는 뭐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알 수 있겠죠. 러브 서바이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로맨스 소설 같은 시간. 깜짝 놀랄 역기적인 그녀 이희진. 제가 다니는 학교 후배예요. 네. 지금 말이죠? 네, 심장 박동이, 네, 제이 씨, 확연히. 네, 고용 씨 여전히. 어찌 보면은 저렇게 좀 차분해 보이는 사람이 말랑한 스타일의 그런 좋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 스타일도 늘 이렇게 아니세요? 좀 발랄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저한테는. 네. 예. 묻고 싶어요. 네 색깔 뭐니? 무지개요. 네, 무지개.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다. 예. 무지개. 예. 이 천생 연문. 누구야? 나 아주 사랑. 나 치마를 조금 짧은 거 입었을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이러고 있는 게 좋은데 무지개. 천생연분. 예예예. 조심해야죠. 그 얘기를 했는데도 비는 70을 넘었어요. 오히려 제이 씨가 웬일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제이 씨의 이상형인 어땠죠? 저? 밥 잘하는 여자요. 밥 잘하는 여자. 밥 잘 먹는 여자랑은 좀 아이고 알았어요. 좀 진정 좀 해요. 이 사람 방송 처음 나가지고. 아니 왜 그러세요? 천식의 지병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네. 질문들을 좀 하나씩 해볼까요? 제시야. 제시. 지금 이성 친구를 사귀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좀 한 명은 아니시죠? 네. 만난 날 키스한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좋습니다. 네. 강두 씨? 천식이 있어서 처음 하죠. 천식 있으셔서 키스하기 참 힘드셨을 텐데. 네. 첫 키스는 언제 하셨는지. 첫 키스가 궁금합니다. 첫 키스. 솔직히 아직 잠깐만요. 방송 사고 같은데요. 네. 아, 고1 때요. 고1 때? 고1 때? 그러면은 마지막 키스는? 마지막 키스? 아니 근데 네 분들한테는 점잖게 가다가 왜들 그 너무 바뀌니까 솔직해 보이셔가지고. 솔직해 보이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 지금 질문이 굉장히 적나라했습니다. 뭐였죠? 마지막 키스. 네. 오늘 할까요? 난리 났습니다. 저 방송에 무지개 떴습니다. 무지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스물이요. 아, 스무 살이에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제 지금은? 아니요, 졸업한 지 이제 발바닥에 뭐 꼈니? 어? 아,
너무 아파요. 솔직히 심박수에서 BC 빼놓고선 약간씩 이렇게 파고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제이 씨가. 네, 저 지금 제일... 어디 빈집 쳐다보는 표정으로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심박수는 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빈 씨가 남자분들께 한 분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비 오빠. 비 오빠. 예. 저 어때요? 지금 어디냐고? 지금 이 입에서 왕건이가 지금 말이죠? 예. 저 이렇게 큰 거. 놀란 거예요. 네. 아 지금 욕심을 네. 유지했던 우리 비군이. 네. 아 저는 저는 사랑해주는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가 좋아요. 아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한번 대차게 차인 적이 있어서 네네. 그 이후로는 용기가 잘 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더 저를 사랑해 주는 여자가 좋아요. 아, 자가우는적인 여자가 좋다 그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고영욱 씨는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그랬어. 진짜. 야, 나는 왜 저렇게 따갑나 했더니 누가 지켜보고 있구나. 계속 구석에서 이러고. 고영 씨, 병원에 가보세요. 백이하로 떨어지질 않아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심장 질환이 아닌 거세요? 러브 서바이벌 여섯 번째 연인입니다. 아름다운 밤을 만들어도 한 매력의 그녀 황호라. 하트모델처럼 아주 예쁘게 인사를 하시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라씨 지금 걸음걸이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만 돌아볼까요? 네. 자, 이거 보십시오. 네네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다니고 있는 황보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밤을 네. 저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아니고 미스코리아 아니고 자기의 소개를 나 이런 사람인데 아, 이렇게 나 해볼게요. 저 재밌는 아이입니다. 아, 재밌는 아이.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아, 보라 씨네. 너무 재밌네요. 예. 일곱 번째 여자가 없는 거죠? 네, 왜요? 아니, 갈수록 캐릭터가 강해지니까.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샤프한 남자요. 샤프한 남자. 아~ 이 중에는 본인이 생각한 샤프한 분은 몇 분 정도 되셨어요? 한 명이요. 한 명이라고 볼 때 심박수가 올라가면 자기라고 생각한다? 자, 올라가는 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두 거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강두 거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네. 남자분들 중에서 한 분을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제이 오빠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인라인 스케이트를 잘 타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저 가르쳐 주실 의향 있나요? 언제든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제이 씨는 100을 넘어가고 다른 분들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합니다. 이 심장 박동이라는 게. 예. 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끼 너무 발산하시면 댄스 타임을 가지면서 춤을 추다가 저희가 사진 찍을 시간을 딱 드립니다. 이성분들이 나오셔서 그분의 매력적인 모습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누구든지 일단은 다 찍고 저희한테 줄 때는 단 한 사람. 자, 음악 주세요. 네.